개판 5분짜리네. 그만 쏴. 얘들아 ESC 환경 설정 누르고 네? 컨트롤 눌러봐. 너네 DPI는 뭔지 알아? DPI 저 네, 800입니다. 압니다. 저 800입니다. 자, 클라비스부터 감독 불러봐. 31.45, 43, 27. 자, 다음. 저는 그 계속 만졌는데요. 만질수록 안 좋아지길래. 너는 그냥 안 좋아. 그냥, 불러, 그래서. 네, 그냥 기본입니다. 그냥 800 말고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800에 51, 50, 52 이렇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마담 DPA를 모릅니다. 너 말했어, 뭐야, 다우마. 저 로지텍 G30입니다. 바탕화면 가면 G허브 깔려있어? 네, 깔려있습니다. 그거 들어가서 마우스 DPI 알아와 지금. 알겠습니다. 총을 쏘는 건 오케이야. 근데 너네한테 네. 내가 묻고 싶은 건 반동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냐 이거야. 네. 그러니까 총을 쏘는 대로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반동을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냐 이거야. 손목으로 내리고 내리고 있어? 노력합니다. 네. 다시 해봐. 자, 빈 공간에 다시. 자, 오케이. 한번 바꿔보자, 얘들아. 클라비스부터 간다. 자, 클라비스는 일단 수직 좀 많이 낮춰볼게. 한 1.1. 그 다음에 스코프 보드 한 35로 해볼래? 자, 마다옴. 네. 너 인게임 나머지는 뭐야, 근데? 지금 41.1, 43, 38입니다. 그 뒤는 다 50부입니다. 조준도 40으로 맞추고 스코프도 40으로 맞춰. 조준도 40부. 네. 오케이. 자, 다음 샤르마. 네. 와, 미치겠다.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일반 감도 40. 네. 수직은 0.9 해볼게. 네. 그리고 나머지 올 40으로 바꿔봐. 네. 자, 애들아 봐봐. 쉽게 설명해줄게. 지금 컴퓨터에 앉아있는 자세가 오른쪽 팔꿈치가 책상에 안 올라가 있는 사람. 저요. 아다운입니다. 꿈치는 안 올라가 있어. 올리면 올릴 수 있어? 아니요.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네. 저 못 올려요. 책상이 없어요. 이상. 책상 공간이 없어? 네. 아, 오케이. 아, 그러면 이 상태 자세로 해요. 어차피 뭐 그냥 그거 하는 거니까. 얘들아 일단 봐봐. 요렇게 하자. 자, 여기서 총 3탄창 쏘는 거야. 그러니까 120발 쏘는 거야. 알겠지? 네. 여기서 120발 쏘고 뒤로 가서 흰선에 앉아 쏘는 거야. 예. 네. 하고 있어. 야, 지금 그거야! 야, 샤르라! 방금 그거야! 방금 이거야! 예. 방금 이거라고! 이 느낌 그대로! 진짜. 방금 이 느낌 그대로 가야 돼! 됐어? 어, 잘한다,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 선생님이 준비해온 자료 있지? 그 자료에 대한 네. 개념을 지금 몇 개 한다 익혀볼 거야. 자, 교전은 보통 세우고 나면은 킬레기나 뭐 랜드 이런 걸 하면 좀 붙여가지고 부당탔다 싸우는 경우가 많아. 근데 너네끼리 뭔가 소위 말해 행배라고 하잖아. 그런 네. 배그를 할 때 천천히 작업해서 집을 뺏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자, 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포탑 기억나? 자, 여기서 앞에 집을 우리가 밀 거야. 배율로 째봐. 배율로 째는 니네는 지금 포탑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만약에 차를 타고 가잖아. 그럼 선생님은 이제 일선이 되는 거야. 알겠지? 뚫으러 가는 거야. 자, 상황극이야. 에? 저 앞에 집을 뚫을 건데 저기 지금 차가 보이지? 이러면 일단 의심을 해야 돼. 어, 야, 앞에 집에 사람 있나 봐. 어. 오케이? 차가 박혀있네. 차 있는 거야. 차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 사람 보인다, 맞지? 네. 야, 있다 있다 하면은 윤혜랑 망구랑이 야, 째줘 우리가 박을게. 걔 봐. 어, 야, 차 있다, 차 있다, 차 있다. 얘들아, 째줘. 망구 타.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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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망구 타. 뭐야? 근데 나, 아야! 우리 팀한테 맞았어, 아야! 여긴 아야! 자, 스탑! 망구랑 살려봐, 일단. 망구랑 살려봐. 아니, 피해자예요! 살려드릴게요! 아니, 망구야! 아니! 자, 일단 봐봐라, 윤혜야. 너는 방금 망구를 데리고 왔어야 됐어. 그리고 포탑! 니네가 안 보인다고 막 옆으로 나와서 니네가 잘 보려고 생각하지 마. 얘들아, 약간 너네 미어캣 알지? 포탑은 미어캣처럼 빼꼼빼꼼 이렇게 쏘는 거야. 지금 이거 얘 뛰어 얘 뛰어 얘 놀 거야. 너 샤르망이지? 아니 이렇게 엄폐가 없으면 엄폐가 없으면 돼? 뒤로 넘어가봐. 뒤로 가. 아 넘어가. 네. 능선으로 엄폐를 쓰면 되잖아. 아 이렇게 넘어와서 그래. 거기서 머리만 빼꼼해봐. 야, 얘 누구야? 저예요. 그 너 지금 나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나는 지금 너 머리만 보여. 이렇게 쏘는 거야 배그는. 네. 아하
엄폐가 내 앞에 엄폐가 없다. 나 엄폐 잡아야 돼서 앞에 엄폐 냅다 뛰면 이제 그때 난 죽는 거야. 배근에 야비하게 싸우는 거다 얘들아. 알겠지? 네. 야비하게. 자 똑같이. 자 상황극 큐. 저기 잼아 혹시 차 있나 봐봐. 차 있다. 차 있다. 차 있다. 망고 타. 망고 타. 가자 가자 가자. 아. 애나 싸줘. 네 봐드릴게요. 다녀오세요. 요 오른쪽 담벼락에 붙어 있으면 뒷 담벼락. 나스타! 네. 야 얼음 움직이지 마. 지금 나무 뒤에 너 누구야? 죄송합니다. 클라미스입니다. 얘들아 포탑은 있잖아. 저기 이렇게 오잖아. 쏠 때 담벼락 이렇게 쏠 거지. 여기서 이것만 못 쏘게 해줘도 다 한 거야. 근데 너네는 나를 죽이려고 너무 나를 찾잖아. 내가 이렇게 숨어버리면 니네 나 어떻게 찾을 건데. 그러니까 가만히 째고 있다가 내가 보인 다음 그때 쏘고. 그럼 숨었어. 또 나와서 쏠라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너네는 방해해주는 역할이지 사실상 잡는 역할은 아니란 말이야. 진짜 잡아야 되는 역할은 여기 지금 차로 때려박은 윤회랑 망구랑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윤회 이왕 이렇게 올 거면 여기 사람이 있으면 쟤네 포탑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안 돼. 그러면 살짝 사선. 약간 사선으로 와야 돼. 돌아가 다시. 애나 우리 겜지 갈 건데 1번 능선 가서 겜지 있는지 확인하자. 다 줌 째고 봐봐 겜지. 차 있어 사람. 망고 타봐! 갈게 우리 갈게! 오케이! 포탑 줘줘! 포탑 쓰겠습니다! 네! 자동차 뒤에! 자동차 뒤에! 이 개피! 야 망고 너 뭐해! 예? 연병 갔어요! 진짜 연병하고 있네? 예? 아니 망고야! 예? 진짜 도착하자마자 윤회가 오른쪽 각 갔잖아. 예. 너는 이 자리부터 딱 먹고 나서 그 다음 플랜 해야 돼. 이 자리 먹고 왼각으로 싸우면 양각이잖아. 네. 내가 윤회랑 너랑 네. 망고 왼쪽은 윤회 오른쪽은 너 멀리는 애들 세면 포탑. 자 얘들아 이렇게 상황 정리가 됐지 얼추? 네. 그럼 거기 지금 차한 대 남지 뒤에. 너네도 빨리 합류해야 돼 합류. 됐어. 그 정도만에 나빼대야. 자 이제 포탑에 대한 개념은 알겠지? 네. 자 이제 검문으로 넘어간다. 검문. 검문. 이 검문이 실제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재밌는 플랜 중에 하나거든 얘들아. 자 검문은 이건 너네가 다 같이 쏘면 내가 너무 불리하니까 2인 1조로 한다. 윤회랑 클라비스 그리고 남은 친구들 3명 1조 알겠지? 네. 검문을 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 이렇게 다리 끝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서. 그리고 제일 내가 싫어하는 검문은 여기서 하는 사람이야. 여기 올라오는. 지금 내 위치 보여? 여기 올라와서 지나가는 거 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왜 싫어요? 아 스트레스 받아. 이건 진짜 이건 걸리면 뒤져야 돼 그냥. 실제로 당하는 입장이면 이거 뭐 스트레스 개받아. 반대편에서 쳐다보면 체크할 방법도 거의 없을 뿐더러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아야 돼. 자 내가 이제 차 타고 올 건데 자 첫 번째 윤회랑 클라비스는 일단 구경만 하고 다른 친구 3명 검문 준비해놔봐. 위치는 맘대로 써도 되나요? 위치는 상관없어. 네. 준비됐어? 네. 네. 얘 누구야? 접니다. 샤르마, 배틀그라운드의 기본은 엄폐, 은폐인데 이럴 때 숨어있을 때는 타이어 뒤에 숨어있는 게 가장 좋아. 아, 타이어. 타이어 지금 거의 안 보여, 샤르마. 네. 자, 간다. 자, 세 명이서 말 맞춰서 해. 네. 지금 다리 쳐들어와요. 환영해주죠? 네. 아 스탑. 얘들아 스탑. 망고야. 네. 뭐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일단 기다려. 자 다음 윤회랑 클라비스 대기. 얘들아 검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쏠까 하고 여기 뭐 지나왔을 때 쏘자. 아니면은 한 명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쏘는 게 좋아. 디테일하게 가자면 한 명이 타이어 깨고 뭐 이렇게 쏘면 좋긴 한데 그것까지 힘들고 뭐 하나 둘 셋 그 정도만 맞춰도 좋을 것 같아. 네. 네. 다리 끝에 온다 라비아. 1번 핑 넘어오면 쏘자. 알겠어 해볼게. 둘 셋. 이제 뒤에만. 아이고. 됐어. 자 다음. 자 저거 3번 넘어오면 쏩시다. 네. 지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다 죽이면 예. 게임 끝나, 얘들아. 예. 네. 자, 연막을 쳐서 내 집 밑으로 붙고 옥상으로 수류탄 까는 것까지 해볼 거야. 네. 정확하지 않아도 돼. 그 행동만 하면 돼, 알겠지? 까는 것까지만. 유네라 방구 출발. 제가 보여요? 선생님. 어. 여기서 뽑아도 되나요? 해봐 해봐. 망고 연막 끝났어 거기서? 예. 일단 오케이 돌아가. 너네는 한 명씩 해보자. 너네는 연막 내가 좀 더 줄게. 애기니까. 자 마다운부터. 갈게요. 호잉. 몇 개 남았어 연막? 연막요 빵개요. 이제 수류탄 까야지. 참깨빵이에 순살고기 패티드전! 어이! 어? 지금 됐어 잘했어. 자 다음! 이제 던질 때는 일어서서 딱! 예. 잘했어. 어? 잘했어. 자 얘들아 잡다고 도로 깔아 와봐. 자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수업은 이렇게 끝인데 유네랑 망구랑 마다움은 지금 바로 나랑 게임 몇 판 할 거야. 그리고 클라비스랑 샤르마. 네. 너네는 내가 어떻게 같이 게임하면서 알려줄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연락 줄게, 알겠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내가 바라는 거는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손에 익히면 가장 좋아. 손에 익히면. 수류탄은 T, 연막탄은 G, 화염병은 H, 뭐 삥은 물결 표시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늘 배운 거 토대로 배그하면 좋고 그리고 여기 멤버끼리에서 치킨을 먹으면 내가 각방 500개씩 내가 사비로 미션 걸어줄게 얘들아 알겠지? 와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한 번씩인가요? 너 한 사람도 한 번씩. 왜 그래? 그만해. 와 용돈타임이다. 그렇게 너네끼리 네. 일정 맞추면서 배그도 좀 했으면 좋겠고 다른 게임도 같이 우리 또 하긴 할 거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럼 오늘 1일차 교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얘들아. 또 봐요. 안녕. 안녕. 야 봐.